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잘못되면 창조하신 분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삼성 컴퓨터는 고장나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삼성으로 가져가야 돼요. 삼성 컴퓨터를 LG로 가져가봐야 고쳐요. 부품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 고쳐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또라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자꾸 의사들은 사람이 병이 나면 누가 고친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 근본이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지금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 나서 받는 고통은 아니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저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하고 틀리게 가르치는 걸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 대로 가르치면 막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속한 교단에서 이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거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참 저는 제가 속한 교단에서 참 사랑 많이 받고 존경받고 그럴 때는 참 좋더라고. 제가 요즘은 배척을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이제 배척을 하고 물론 그 중에서도 또 또라이들은 아직도 저를 존경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척을 받고 보니까요 상당히 좀 외로운 마음도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하고 사랑을 하고 이런 것이 갑자기 어떻게 느껴져냐 전치냐 하면요. 내가 그동안 취해 있었구나. 이렇게 얼큰하게 술 취하면 그런 느낌 좀 기분 좋은 느낌 있거든요. 좋다. 여기 취해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취해 있었고. 취해 가지고 이 성경의 깊은 말씀의 그 뜻을 제가 알고 있던 정도로, 왜? 그 정도에서 가르쳐도 막 좋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다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배척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야, 내가 이렇게 교단을 반박하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제 반박하고 났으니까
교단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제 반박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 뭐가 무엇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다시 저한테 반박을 해오는 것을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분들의 생각을 더 깊이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답변을 또 하고 하다 보니, 아, 제가 그동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지, 뭐요?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반박을 받으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야. 반박받고 배척받기가 뭐예요? 받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요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아,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이 저를 이단교에 속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모순이 없는 교단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교단이라는 것은 모순을 절대 고치지 않아요. 왜? 우리 교단에 이런 모순이 있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예요? 교단을 신뢰하지를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단의 존재가 위험해지니까 틀린 것을 알아도 이렇게 보호하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발전해야 되는데 교단이 딱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정체하기 시작하고 모순되는 것 발전해 가야 될 부분에도 발전을 거부하게 돼. 제가 참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속한 교단이야말로 저는 장로교회에 있다가 재림교, 안식일 교회로 왔는데 그때 오면서 이 교회는 다 맞다. 야, 그래서 뭐 이단이라고 부르건 말건 이게 맞다. 이랬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 역시 제가 참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여러 뭐 유대교, 천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모르몬, 뭐 감리교, 장로교 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은 교단 중심으로 구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교단이 발전하고 또 깨우치고 발전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으로 최고로 깨우친 교단이 이 교단이다 하고 제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될 교단으로 들은 것이다. 그래서 이 교단의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 옳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구원이란 것은 뭐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구원론 또는 구원관 그러는데 이 구원론 구원관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구원관이 맞으면 다른 거는 틀려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관이 틀려버리면 기본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다른 걸 내가 아무리 옳다고. 그런데 그게 제일 그 예가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유대교는 일요일 안, 일요일 예배 안 보고, 뭐요? 토요일 날 예배 보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구원론이 달라요. 네, 구원론이, 하나님의 구원론, 예수의 구원론과 유대인들의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그게 틀려버린 거예요. 이러면, 모든 맞는 것도 다 틀려버립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교단의 구원론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네. 투쟁을 해보니까요. 제가 글을 쓰고, 반박에 글을 쓰는 게 이게 꼭 무엇 같이 느끼냐면 칼싸움 같아요. 누가 더 예리하냐. 네. 그래가지고 이 글 쓰는 기분이 칼 가는 기분.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이제 아이고 새벽 2시구나 자야지. 그럼 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왜? 계속 눈 감아도 칼 갈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병 나겠구나. 절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절제를 하면서 생각나면 또 한번 갈았다가 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니까 여유가 생기면서 차분해지면서 더 넓게 보고 이분들이 이거를 몰랐구나 이거는 나도 몰랐네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기뻐져. 그래서 옛날에는 칼을 가면서 두고 보자. 단칼에 그냥 팔을 날리든지 목을 날리든지 해야지. 이를 갈면서 칼을 갈아. 요즘은 참 일을 시작을 잘했다. 나도 이걸 몰랐고. 내가 몰랐던 것처럼 저분들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칼이 이제 좀 갈려지면 단칼에 그냥 하려고 막 이메일로 막 보내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보다 내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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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깊이 깨닫고, 충분히 깨닫고 있다가 보면 아마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때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변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변할게, 안 변할게?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도 교단은 못 변해요. 아시겠죠? 이 교단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큰 오해를,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문제를 푸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교단적으로 생각해보나. 하나님은 어떤 교단을 선택해서 이 교단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다는 큰 오해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 교단을 부셔버리고 교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유대 교단에 속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그 불러냄을 당했습니까? 열두 제자입니다. 열두 제자 사도 바오. 그 거대한 유대교단의 그 오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위 초대교회라는 것을 세워요. 그 초대교회야말로 진짜 순수한 교회였는데, 그것이 뭐예요? 또 커지면 뭐가 돼요? 교단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교단이 되면 부패합니다. 왜요? 교단이 되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교단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교인이 뭐예요? 돈 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작용하는 거죠? 욕심이 작용하고 파워, 권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본질 속에 숨어있던 이기심, 욕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단은 다 그런 이제 그 세력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어느 교단이든지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교단은 그런 피해 속에서 그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런 목사님들 저런 이거를 견딜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보고 이게 옳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 내가 타협해서 막 교단하고 같이 흘러가는. 그렇지 않으면 또라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최고의 또라이들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향하여 또라이가 된 것만도 뭐예요? 아니고 어디를 향하여 또라이였습니까? 온 세상에 또라이였어요. 왜 그래요? 온 세상 종교, 유대교를 포함해서 온 세상에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 모든 종교는 다 신을,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가르칩니까? 조건적으로 가르칩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만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러니까 이 또라이들은 어느 종교에 가도 환영받을 수 있어 없어?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
어린아이들을 또 좀 모시겠다고 하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또라이들이 뭉쳐야 돼요. 사실은 요즘 뉴스타트도 사실 지난 기회에 스님이 한 분 오셨다가 가셨어요. 이분이 상당히 높으신 주지 스님이신데 이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시면서 이 뉴스타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분도 암에 걸려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좀 정직해져요. 그렇죠? 뭐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예. 네. 그래서 왜?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는 이런 또라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또라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remnant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은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 조건적으로 항복해서 가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했던 가장 큰 오해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남은 자, 성경은 끝까지 남은 자에서 끝납니다. 남은 교회라고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그 암 환자 스님도 남은 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그러니까 교단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보느냐 오해하는 거기서 이 남은 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끝에 쫙 보면 결국에는 남은 자가 그것이 교단이 아니라는 것.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제가 속한 교단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렇죠?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여러분처럼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응? 그렇죠?
여기 우리 예빈이가 있어요. 참 이쁘죠, 그렇죠? 저렇게 이쁜 아이가 왜 아파야 돼? 예? 한참 뭐요? 즐겁게, 예, 행복하게. 여러분 다 그 행복할 권리가 뭐요? 다 있지만은, 건강할 권리도 있고 있지만은, 그거를 빼앗기고 지금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예? 왜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체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죽음. 이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노화가 있고, 그렇죠? 늙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이 있고. 이래서 죽음. 이게 다 그래요. 응. 뭐, 질병에는 안 걸려도 적어도 뭐예요? 노화로 결국은 죽게 돼. 그래서 이거를 탄생.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생로병사를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 그게 어때서? 다들. 근데 여러분 진짜 생뚱맞게도 생뚱맞게도 성경은 생로병사가 정상이 뭐예요? 아니라고 가르친 책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본래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자, 탄생은 뭡니까? 창조입니다. 그렇죠? 창조되면, 뭐예요, 이게? 계속 뭐예요? 여기 뭐예요, 이거?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이 정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영생 그러면 픽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다닐 때마다 뭐 목사님들이 와서 채플 시간에 뭐 영생이 어떻고 그런 바보 같았어. 사람이 사기를 쳐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쳐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영생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영생입니다. 예. 네. 예. 네.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겠네? 그렇죠? 예수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죽어도 그 죽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왜? 죽어도 너는 생명이다. 여러분, 꼼짝도 안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걸 뭐라 그래요? 식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것은 잠들었다고 해요, 성경은. 자, 성경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 잠들었다. 아시겠죠? 잠들었다. 그 말은 보통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도다. 예수님 왜 그래요? 왜 잠들었다고 그래요? 나사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뭐요? 받아들이고 죽었어. 그러니까 뭐를 받아들이고 죽은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생명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그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해서 그 아파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시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이상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상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획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며칠 더 머물자, 이렇게 돼요. 그 제자들, 아니.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는데, 왜? 아, 그래. 그럼 급히 가서 병을 낫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민기적거리는 거야, 거기서. 계획도 없는데.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가자. 그 영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다. 나사로야, 뭐요? 나오느라 그 깨우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냐고 하면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병 고칠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뭐예요?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나사로 같은 사람은 생명을 받아들이고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은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잠드는 것이다. 를 보여주려고 지체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 참 희한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참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 시절에 누가 그 연세대 의대 이상구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좀 미친놈이지. 네. 그런데 그랬던 이상구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면서 좀 믿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변화. 이거는 황당한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변화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상구 스스로는 절대로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가 다 와보면
우리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강의를 탁 듣다가 아 이러면서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때까지 다 배운 것은 철저히 무선적으로 배웠는데 조건적으로 배운. 그러면서 이 사고 체계가 180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하던 생각이 바뀔 리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저도 인류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미국에서 인류로 훈련을 받고 미국에서 인류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다가 그 나를 돈 벌게 해준 그 의수, 의학, 그 지식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환자를 위해서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병이 낫는다고 가르친 자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하고 같이 맛이 가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아니겠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 몸에 있던 15가지 병. 이게 그냥 완전히 나버렸으니, 예. 어떻게 제가 배운 약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뭐 이런 현대의학적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가졌던 15가지 병 중에 한 가지 병도 내가 배운 의술로는 날 수가 없고 그냥 증세 치료, 약으로 증세만 잠깐 완화시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한심한 지경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닫으면서, 기뻐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자는 거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해서 오실 때 나를 뭐요? 깨우신다고. 와,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참 황당한 소리 하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생이란 게 뭐예요?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 3년 후에 죽으면 그걸로서 뭐예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나를 깨우셔서 영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의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 예? 예? 영생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병 났는데,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
미국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도 받은 것 같은데,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아주 굉장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써냈습니다. Learn the Helplessness라는 책을 써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책입니다. Learned Helplessness.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고 나서 또 다음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Learned Optimism.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증거를 가지고 이 분이 이두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마틴 셀릭만,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쥐두 마리를 양손에 딱 쥐고 쥐면 쥐들이 뭐예요? 답답해가지고 막 빠져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왼손에 쥔 쥐는 10분 만에 한 번씩 놔줘요. 1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왼손쥐도 손에 잡혀 있는 시간은 뭐예요? 60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5번, 1분 동안, 5분 동안 왔다 갔다 자유를 누리는 쥐야. 이 쥐는, 오른손쥐는 아무리 꿈틀거려 봐야 뭐예요? 가만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하면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Learned, 그럼 뭐예요? 학습된 말입니다. 학습된 뭐? Helplessness. Helplessness가 뭐예요? 네? Helplessness. Helpless. Help는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도움, less는 뭐예요? 도움 없다. 그래서 lessness하면 도움이 올 때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절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쥐는 무엇을 학습하게? 한번 잡혔다 하면 절대로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절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60분 동안은 뭐예요? 꼼짝 못 한다. 그럼 이 쥐는, 이 왼손 쥐는 잡혀도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다. 그래서 그 훈련시켜서 학습시킬 거야. 그래서 이두 쥐를 일주일 후에 닭 놔놓으면 쥐가 실험하기 일주일 전에는 꼭 같은데 꼭 같이 활발하고 잘 먹고 막 활발하고 잘 놀고 하던 쥐가 이 오른손 쥐는 뭐예요?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산다는 게참 힘들다. 이 상황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 다 꺼집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헤어나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절망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오른손 지처럼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 두 지를 이제 그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섬을 만들어 놔요. 이제 물이 이만큼 차게 한 거죠. 이게 이제 물입니다. 그 여기다가 섬을 만들어. 또 여기 이렇게 섬을. 그 쥐가 이걸 찾아서 이걸 찾으면 뭐예요? 거기 앉아서 쉴 수 있어. 이 쥐를 두 마리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오른손 쥐는 어떻게 하게? 아이고, 이때까지는 손에 꽉 잡더니 이번에는 물 안에 쳐넣는구나. 빠져 죽어버립니다. 무서운 얘기. 그러나 이 왼손지는 어떻게 해요? 지구명에도 벗들 날이 계속 헤엄치다 섬을 발견. 그리고 이 애들은 꼭 같은 시간 60분 동안 그 고생을 해도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를 뭐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자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를 다시 깨워서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그 인생에 나타나게 돼 있을까 안 나게 돼 있을까?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문제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게 뭐 되지는 않아서 또라이가 안 되는 거야. 헷가닥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저 이론으로만 뭐 부활한대 뭐 이랬지만은 차마 나도 부활할까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오른손지는 이 섬이 뭐예요? 이 섬이 뭐예요? 이게 부활이요. 이 물은 뭐예요? 이게 죽음이야. 그래서 죽음 속에 들어가도 이 오른손지는 부활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가 하고 섬이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이 섬이 없다 칩시다. 없다 쳐도 누가 오래 살아요? 섬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얘기가 거짓말이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에 행복에 도움이 되게 안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 셀리그만 박사가 그 다음 책을 냈는데, 이게 learned, 학습된 뭐예요? optimism. optimism이란 말은 뭐예요? 낙관. 아, 여러분, 우리가 뭐 죽으면 뭐 흙이 돼서 없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낙관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싫더라고. 또 생일이 왔구나. 흙이 될 시간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생일 자체도 하나도 안 좋아. 이제는 생일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나라 갈 날이 뭐예요? 영생 얻을 날이 가까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어? 예, 당연하죠.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건강하죠. 그래서 낙관적이 되도록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인데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니까 동물들도 낙관적이 되도록 하니까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더라는 결론이 났다. 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최고로 낙관적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게? 성경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낙관적으로 보라고 얼마나 그것도 얼마나 낙관적으로 가르치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와 이렇게 돼 있어? 이야 이거 너무 좋네. 예. 성경은요, 참 최고로 낙관적인 책.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납시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받아. 이 장님은 예수를 받게 안 받게 못 봤어요. 제자들도 봤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는 이 예수님 제자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병이 들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나게해서 벌을 준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여러분 낙관적 견해입니까? 비관적 견해입니까? 정말 비관적 견해. 그 제자들도 그 비관적 견해, 그 조건적 견해를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돼서 태어났다면 이 사람 죄는 아닐 거 아니냐? 본인 죄는 뭐예요? 안 태어났으니까 본인이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건데. 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게 참 놀라운 대답. 예수님 대답은 그 부모나 이 사람이 죄 지은 죄 때문에 병든 것이 뭐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 범한 것이 아니라. 자, 이 참말로
생뚱맞는 말.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말 생뚱맞게 들리고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게 많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너무나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고 보면, 이야,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에 대해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병들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병든 거, 그 병든 이유는,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 줄을 뭐요? 보여주려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예. 네. 말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본인에게. 응?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대로. 자, 최혜옥이가 암에 걸렸다. 왜? 왜? 걸린 이유가 뭐예요? 최혜옥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최혜옥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최혜옥이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왜 죽었어?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부활시켜서 영생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분임을, 그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었다. 그 놈의 새끼야, 잘못해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처럼 낙관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신미정 씨라는 분이, 이분이 병이 네 가지요. 아시겠죠?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다 이게 자가 면역성 질병.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심각한 사람. 맨날 대변해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파암. 네 가지. 그분이 간호사인가 그래요. 아무리 치료해도 점점 악화돼. 근데 이 궤양성 대장염만 해도, 관절염만 해도 맨날 관절이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걷고, 그러면서 맨날 설사하고 정말 피똥 싸는 거지. 그러면서 막 눈은 막 눈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막 맨날 인공 막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뭐거든 걸렸어? 암거든 걸렸어. 그래가지고 막 울었대. 울다가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울 때는 무선적으로 울은 거예요. 비관적으로 울은 거예요. 근데 울다가 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렸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행히 뭐예요? 내가 걸려서 감사합니다. 탁 낙관으로 변했어. 우리 남편이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픈 것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자기에게 학습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아, 이거 하려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거는 아니죠. 임신 중에 부모들이 뭐예요? 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서 아기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과학적으로는 사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가 사실이라고? 이 사람은 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병은 나을 수가 뭐요? 없다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팍 깨주기 위하여 이 사람을 사용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은 벌써 나왔어. 그렇죠. 여러분, 이상구가 아무리 15가지 병이 다 낫고 건강하다고 그래도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건강한 건 뭐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시겠죠? 저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 있어요. 저도 조금 더 과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이상이 생겨. 잘 나오든 대변도 안 나오고 변비가 된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되든가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다 이게 환자야. 자, 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환자요? 어떤 환자요?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노화병에 걸려 있어. 그렇잖아요. 노화병에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생로병사 하도록 돼 있어? 답 나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을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인데 어디에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에는 천사들도 많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답변을, 이 질문을 제기한 위대한 인간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예요.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인생은 뭐요? 인생은 일체가 뭐다? 석가모니? 예? 일체가 뭐요? 고다. 고생이야.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생. 자, 겨울 되면 추워서 고생. 여름은 더워서 고생. 어떻게 좀 이상적으로 하나도 고생 없는 그런 삶이 없을까? 이걸, 이 질문을 제기한 분이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그 질문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뭐요? 위대한 인물. 아직. 우리는 그런 질문 제기해요, 안 해요? 뭐, 세상 사람이다, 그렇지, 뭐. 이 질문을 석가모니는 끝내, 뭐예요? 왜 근본적으로 이 세상 고일까? 답을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장님으로 태어났는가를 정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답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뭐요? 보여주시려고 했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생 전체가 이 고 속에 있는 것은 어디에다가 보여주기 위하여? 우주에 보여주기. 아시겠죠? 네. 우주에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또, 우주에 뭐 보는 존재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얘기대로 하면 이 장님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우린 억울한 존재죠. 아시겠죠? 우리는 아주 재수 더러운 존재죠. 어쩌다가 지구상에 태어.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 우주에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지구상에 태어나도록 선택된 인간들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오해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해버린 거예요. 아니요. 지구상에 태어난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주에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되어 태어난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태어난 뭐예요? 예, 우리는 특수 임무를 띠고 우주에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렇죠? 그거 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도 그게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아니, 말 안 듣는 놈은 혼내주고 벌 줘야, 바뀌지. 무조건적으로 자꾸 용서하고 또 사랑해주면 쟤만 자꾸 더 질 거 아니야? 문제 제기가 되어 있죠? 이 문제 제기는 지구상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온 우주에 문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그것이 과연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진리라. 그래서 더 이상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하나님을 반박하는 그 문제가 다시는 뭐예요? 제기되지 않도록. 왜? 조건적으로 살아보니까 다 어떻게 돼?
오해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틀린 놈은 그거는 뭐요? 제거해야 돼. 그 조건적이 아니야. 조건적이. 틀린 놈일수록 어떻게 더 열성을 내서 가르쳐줘야지. 사랑해줘. 그렇죠? 어느 쪽이 옳으냐의 투쟁이 우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지구에다가 인간을 창조해서 사단아, 네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을 한번 실험해봐.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난 거. 온 지구가 오염이 되고, 예. 그럼 세계 최고의 학자는 뭐라 그래요? 이 지구가 30년 이후에는 과연 인간이 살 수 있을 곳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만큼 멸망으로, 결국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은 멸망으로 갑니다. 옳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이 옳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내가 옳다는 사람들이. 내가 옳아야 돼. 옳지만 어떻게 해야 돼? 부모.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옳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아, 저것들은 왜 자꾸 이렇게 처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는, 죄가 많은 곳에, 틀린 게 많은 곳일수록, 어떻게 하라? 네, 더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에,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예, 공격하고, 예, 모한을 주고, 고개를 못 들도록 만들고,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뭐예요? 건강한 음식으로, 다 맑은 공기로, 충분한 물로, 적당한 운동으로, 적당한 휴식으로, 절제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흠뻑 사랑해 주십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네. 네.